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5편입니다. 오늘은 쿠카라는 동물을 만나보러 갈 건데, 항상 웃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고 유명한 친구예요. 아마 보시면 아실 건데,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로튼네스트 아일랜드 가려고 여기 항구인데 표 끊고 아마 배 타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야, 저기 빨리 시간 없어요? 허리 업! 도착! 자, 여러분 이제 로트네스트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행을 할 때 자전거를 대여해서 여행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항상 웃고 있는 동물을 만날 거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되는데, 유명한 친구예요. 아, 여기 써있네. Do not feed or give water. 그러니까 먹을 거랑 자연에 있는 야생동물한테 아무것도 주지 말래요. 지금 쿠카를 찾아서, 그리고 관광도 할 겸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거를 촬영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는 동물 유명한 그 쿠카를 제가 가서 셀카로 예쁘게 한번 찍어볼게. 자, 여러분 가던 길에 이 개미집을 발견을 했는데, 오, 되게 작아요. 근데 또 되게 빠릅니다. 근데 여기 약간 개미 귀신 집으로 추정되는 그런 개미족이 발견이 됐는데, 여기 심지어 뭐 사냥해서 왔네요. 여기 보시면은 개미 귀신이 개미가 빠져서 못 나가게 이렇게 흙을 뿌립니다. 호주에도 이런 게 있네. 와, 자, 여러분 지금 자전거 한 수십 분 타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쿠카 똥으로 추정되는 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사은품 같은데? 호주에 와서 동업이면 좀 처음 봐요. 와! 오! 아, 귀여워! 호주 귀엽게 생겼. 종은 잘 모르겠지만, 스키크 종류 같아요. 호주 동업이면 다 이뻐요. 약간 블루테일 스킨크처럼 꼬리가 살짝 푸른 빛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에 스팟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등에 스트라이프 들어가 있고. 와, 근데 여기가 쿠카우로 왔지만서도 이 자연 풍경이랑 생태라고 해야 되나? 지금 보면은 이런 곳에서 지금 채집이 된 거거든요. 잘가. 왜? 뭐야? 저 오른쪽에 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어요. 보고 올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어떤 스킨크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큽니다. 약간 보통 스킨크 같은데 되게 큰 친구예요. 저는 파충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파충류를 보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와, 그늘진 곳 이런 데가 현재 서식지로 보이네요. 네네, 매끈한 친구들이 저기 있다. 와우. 잡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근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던 블루텅 같지는 않은데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와, 도모맨 보고 왔는데 여기 지금 쿠카 지금 다른 관광객분들께서 촬영을 하고 지금 빠져주셨는데,
갈게요. 안녕. 여러분, 이 친구가 바로 소호조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바로 퍽카입니다. 오, 똥이 나왔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퍽카가 대략적으로 3에서 40cm까지 커진대요. 사람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제가 일부러 만지거나 물을 주거나 그러선 안 되는 동물입니다. 캥거루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도 출산을 하면은 배에다가 아기를 데리고 다닌대요. 하이. 나한테 와주는 거 봐봐요. 야, 또 나 만지면 안 돼.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친구도 지금 보면은 사이즈 비교를 하자면 굉장히 큰 사이즈, 성체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발가락이 3개 정도 나 있고, 손은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가까이 와주는 친구예요. 오 마이 갓! 오! 한 친구는, 이거 해태다? 크게 오지 마! Don't touch me! 저는 웅크리고 있어요. 근데 코카가 왔어요. 아, 먹는 건지 아는구나. 아, 진짜 이렇게 너무 귀엽게 생겼다 보니까 진짜 솔직히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진짜 실제로. 얘가 아래서 보면 웃는 상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웃는 상이네. 오, 진짜로. 아, 셀카 찍고 싶다. 이거 셀카 찍으려면 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미안하다. 저는 그 보통 동물들이 이렇게 목 뒤를 못 긁잖아요. 저는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 그런 데 긁어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긁어주고 싶은데 절대 만져서는 안 되네. 안 돼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쿼카가 이런 식으로 해안가 근처 또는 숲 안에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이런 경로에도, 이런 쉼터에도 쿼카들이 그냥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서호주의 로스네스트 섬을 여러분들은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오. 쿼카가 새끼를 출산을 하면은 이제 배주머니에 키운다고 해요. 캥거루과 답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 7개월 정도 배에 품는다고 하네요. 와우. 정말 이쁩니다. 여러분, 여기는 로트네스트 섬에서 살몬베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비주얼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저는 여행 유튜버가 아닌데 자연을 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마뱀부터 쿼카 다양한 친구들을 오늘 5편에서 만나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해안가는 이런 식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개 껍데기부터 해가지고 이 식물들이 실제로 뭐 에피솔로스나 에레기니아, 에게르니아 속들이 되게 좋아할 법한 그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사육하는 이 친구들 아시죠? 갈매기야, 왜 왔니? 자, 이제 점심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쿼카 셀카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자전거를 주차를 해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쿼카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쿼카가 자고 있어요. 아, 일어났다. 아이고, 기지개 비는 거 봐. 아, 먹지 말고 나랑 셀카 찍으면 안 되지?
자, 여러분, 제가 누워서 셀카 한번 같이 찍어 볼게요. 아, 잠깐만, 셀카 찍자. 살짝 일어나주면 안 되겠니? 나 좀 힘든데. 자, 지금 쿼카가 먹느라 정신없어서 저희 신경도 안 쓰고 자꾸 돌아다녀서 사진 찍기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쿼카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 캥거루 자세로 이렇게 앞다리 이렇게 들고 있는 친구들이 셀카 찍기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셀카 한 번만 찍을래? 다른 쿼카거든요. 아~ 거기 말고 여기 한번 봐봐. 오치. 아, 오케이 오케이, 안 할게 안 할게. 지금 쿼카가 저를 때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자를 이렇게 발톱으로 핥혔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까마귀들이 연애하는 거 지금 찾았어요. 뽀뽀하는 거 봐. 걸렸다. 아, 걸려. 쫓았어. 아, 오, 뱀 발견했어요. 얘네는 지금 독이 없는 거 같고, 딱 그거 같이 생겼네요. 이게 약간 블랙킹 스네이크 같다. 근데 슥 소리 나는데? 이게 네. 그 쿼카가 다니는 길입니다. 캥거루과가 다니는 길이 이런 식으로 뿌리 그거 있잖아. 아, 길목이구나. 자, 여기는 어떤 둥지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아늑하네요. 쿼카야, 그래도 쿼카야. 싱글벨가. 생글, 셀카 찍자. 생글베가라고 할 뻔했어요. 안녕. 인사 한번 해줘야 돼요. 아, 뭐 먹니? 진짜 맛있게 먹는다. 우후. 아! 셀카 한번 찍자. 여 친구가 지금 먹을 걸 찾고 있는데 얘랑 셀카 찍을게요. 오, 여기 코카 또 있어요. 하이. 자, 이 친구가 찍어줄 것 같은데요? 아, 찍어주면 안 되겠니? 아, 잠들었어. 지금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쿼카가 지금 밥을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쿼카가 나 잠 좀 잘게 라고 하네요. 지금 쿼카가 바로 옆에 한 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얼굴은 약간 친칠라 닮았어요. 이렇게 손 크기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만 하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미안하긴 한데 대형 쥐 같기도 한데, 아, 기지개 폈어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5편 쿼카섬 로트네스트섬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여러분, 현실입니다. 쿼카 촬영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아, 귀여워. 아, 방금 너무 이뻤는데 한번 뽀뽀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유도만 한번 해보시면. 뽀뽀 한번 하자. 야, 뽀뽀. 당장 AB한테 연락하겠습니다. AB! AB! 아, 어려워. 예, 애가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이쪽 항구에서 내린 후에 저희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내려와서 살몬 포인트에 가서 드론 영상도 촬영을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 우리는 복귀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저희 섬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원한 음료수를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